국정원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댓글 사건 같이 지난 정권 때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정치 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위원인 성공회대 정혜구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등 7명이 민관위원으로 위촉됐고 국정원 전현직 5명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개혁위 산하엔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운영됩니다. 특히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제기됐던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북바 한계선 NLL 관련 대여록 공개 등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조직쇄신 TF에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북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아야 했던 직원들이 느낀 자괴감을 언급하며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 나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위의 활동과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